다음으로 종교 망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환자들의 종교적 믿음과 주변의 종교적 믿음과의 갈등 사이에서 환자의 믿음에 대해 주변에서 특정 종교적, 반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적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공감해줘야만 합니다. 환자의 믿음에 관련한 고민에 대한 해석은 그 종교적 믿음이 환자에게 갖는 가치와 의미에 공감적으로 주목하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종교적 믿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존중한다면 병적 망상과 종교적 신념의 구분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그것의 구분은 바로 환자 자신 혹은 자신과 관계된 주변에 그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심한 괴로움을 겪거나 본인 혹은 주변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상은 바로 그곳에서 싹트게 됩니다. 망상장애 치료에 있어서 먼저 망상장애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하고 환자가 치료에 순응적이고 치료가 적절했다면 약 50%의 환자에서 회복, 즉 증상 관해 및 기능 회복이 되고 30%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 반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정신과적인 도움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들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 반대해서 격렬하고 조직화된, 그렇지만 결국은 틀린 논리로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진단하고 환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격려함으로써 꽤 많은 환자가 치료에 동의하고 또 반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망상에 동의해서도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망상이 어느 정도로 확고한지는 물어봐야 하지만 망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망상 자체를 치료한다고 하기보다는 수반되는 불안과 불면 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망상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이 많은 곤혹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자신의 망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불면, 불안 등의 증세와 망상적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는 점 등 망상으로 인해 환자가 보게 되는 손해를 부드럽게 지적함으로써 망상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치료에서 모든 경우에 1차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하고요. 입원이 1차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있는 경우에 수일 내에 화가 줄고 수면이 호전되고 편안감이 올라가고 망상에 대한 몰두가 감소하는 등이 나타나고 평균 2주경에 망상체계에 대한 유의한 변화를 보입니다. 몇몇 환자에서는 정신, 내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이 상당히 돌아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정신병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고 기능을 잘 유지한다면 굳이 망상적인 사고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과를 장기 추적했을 때 오직 일부의 환자만이 조현병 혹은 기분장애로 재분류되고 망상장애는 장기간 동안 진단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진단이고 조현병의 초기 형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능은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보통 더 낮습니다. 양호한 예우인자로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높은 경우 여성, 3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갑작스러운 발병,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 유발인자가 있는 경우입니다.